15톤 적재함 가득 압축 페트병을 실은 트럭 한 대가 공장 안으로 들어섭니다. 과연 이 많은 페트병들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을까요? 색상별, 재질별로 분류한 다음에 분쇄 후 세척 과정을 거쳐서 섬유 소재 원료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들어오는 양이 100여 톤이 들어오고요. 처리하는 작업량 또한 하루 5-60톤 이상 되다 보니 공장 내부에선 거대한 자동화 설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하지만 작업은 결코 간단치가 않은데요. 관건은 바로 이물질과의 싸움입니다. 라벨을 제거하는 장치인데요. 국내에서 생산된 페트병의 경우 라벨 제거가 특히나 더 어렵다는군요. 이거를 완벽하게 제거해주지 않으면 또 제품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라벨 제거하는 공정이 12번에 걸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애초 생산 단계에서부터 접착제로 단단히 부착시키거나 두껍고 무거운 라벨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가성소다를 넣고 끓인 물에 잘게 자른 페트병을 넣고 삶아주는 작업만 12번 이상 반복해야 합니다. 그 시각 다른 한편에서는 쏟아져 나오는 페트병들 사이로 작업자들의 손길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갈색 나오는 것 같은데, 자수 이거 백색이고 뭐 갈색이 나오고 이거 붉은 거 바람이 나머지 맞아 붙었습니다. 같은 페트 소재의 플라스틱이라도 이렇듯 꼼꼼하게 분류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답니다.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색인 경우에는 쓰이는 용도가 다양하고 그린이라든지 뭐 맥주병 뭐 각 색상별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 온종일 쉴 틈 없이 손을 움직이는 작업자들. 잠시만 있어도 귀가 먹먹해지는 터라 귀마개는 필수라고 하는군요. 분류가 끝난 페트병들은 곧장 다음 공정으로 향합니다. 바로 일정한 크기로 잘게 분쇄시켜주는 작업인데요. 고품질의 실을 얻기 위해선 조각의 크기가 균일해야 한답니다. 그리고 또다시 페트병에 들러붙은 각종 이물질들을 씻어내기 위해 세척과 소독, 건조 작업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과정을 마치고 나면 비로소 재생 섬유의 원료가 되는 플레이크 형태로 1차 가공이 마무리됩니다. 완성된 제품은 700kg 단위로 자리에 포장됩니다. 이게 모든 공정이 거친 마지막 제품입니다. 아, 이게 다 완성된 거예요? 예, 예. 그야말로 버려진 페트병의 환골탈태. 새로운 모습으로 말끔히 탈바꿈에 성공했는데요. 원료화로 해서 바로 녹이면서 섬유를 뽑게 됩니다. 이후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지 궁금해집니다. 원료가 도착한 곳은 경북 의성의 재생섬유 생산공장. 들어온 원료의 양만 봐도 규모가 상당한 것 같은데요.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실을 뽑습니다. 패딩 잠바에 들어가는 솜이나 그다음에 카시트 안에 들어가는 솜. 그리고 매트리스, 뭐 소파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쓰이는 만큼 주문에 따라 맞춤 생산을 하기 위해선 그만큼 다양한 색상의 플레이크가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 하루에 한 100톤 정도. 그런데 지켜보니 외부에서 곧장 2층으로 들어서 옮기는데요. 알고 보니 2,000평 규모의 넓은 공장 안에서도 플라스틱을 녹여 실로 뽑아내는 메인 공정은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진다는군요.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과정은 바로 색상을 조색하는 작업입니다. 마치 미술 시간을 연상케 하는군요. 여러 가지 원료를 가지고 서로 섞어주기 위한 그런 과정입니다. 아, 여러 가지 원료인데 같은 종류예요?
아닙니다. 조금씩 틀립니다. 저희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인장력과 그 녹는 그 융점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골고루 섞어줘야 작업이 잘 됩니다. 정해진 비율에 따라 정확하게 재료를 섞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작업인데요. 자칫 재료가 잘못 섞이게 되면 전체 작업을 다시 해야 할 만큼 예민하고도 섬세한 작업이랍니다. 그렇게 신중하게 계량된 플레이크들은 아래쪽 컨베이어 벨트로 떨어지며 고르게 배분되는데요. 작업자가 그 위에 무언가를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블랙으로 만들어주기 위한 플라스틱 칩입니다. 아, 플라스틱을 또 섞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블랙 색깔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펠릿이라 불리는 이런 칩들은 화장재나 일회용 컵의 생산 과정에서 나온 깨끗한 동산물로 만들어낸 고순도의 원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 건조된 플라스틱을 녹이는 역할을 하는 장치입니다. 기본 온도 250도에서 280도가량의 열을 가해서 그 플라스틱을 녹여서 200도 이하면 플라스틱이 녹지가 않고 300도 이상 되버리면 플라스틱이 타버리게 됩니다. 때문에 작업자가 곁을 지키며 적정 온도를 유지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작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녹인 플라스틱 액체를 내뿜기들은 방사기의 작동을 잠시 멈춰두고 조심스레 뭔가를 떼어내는 작업자. 그런데 기계에서 떼어내자마자 온도가 급격히 떨어지며 끈적하게 엉겨붙는 모양새입니다. 곧이어 준비해둔 새 부속품으로 교체 작업을 진행하는데요. 두껍게 장갑을 착용하고 있지만 언뜻 보기에도 열기가 상당해 보입니다. 플라스틱을 녹여서 제품을 생산하는데 그 안에 알루미늄이라든지 온물 같은 게 있습니다. 그걸 망을 통해서 한번 걸러주게 되는데 그 망을 교체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활용의 길은 그야말로 멀고도 험합니다. 무엇 하나 쉬운 일이 없는데요. 마치 공기청정기 필터를 갈아주듯 두세 시간 간격으로 계속해서 거름망을 교체해줘야 한다는군요. 노란색 알루미늄도 들어있고 녹지 않는 그런 불순물 원료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작업 과정 내내 반복된다는 고열 속 불순물과의 사투. 때문에 작업자들은 크고 작은 영광의 상처들을 지니고 있다는군요. 이게 몇 도나 돼요? 아, 250. 많이 뜨거워요. 많이 뜨거워요? 네. 옛날에 여기 많이 뜨거웠어, 여기. 여기. 많이 아파요. 옛날에 나 병원 갔다 와요. 연고. 여기 많이 있어요, 그래도.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작업을 할 때면 늘 긴장의 연속입니다. 수시로 체크해야 하는 방적기만 해도 두 개 라인에 16개나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24시간, 365일 가동되는 공장이라 같은 근무제에 속한 팀원들끼리의 호흡도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실을 만드는 그런 기계장치입니다. 마침내 노즐을 거쳐 압출돼 나오는 재생 플라스틱 원사. 마지막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가 없는데요. 실이 잘 나오고 있나 안 나오고 있나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것 같군요. 잠깐만, 나디야, 다시. 나디야, 다시. 황급히 위쪽으로 뛰어올라가는 작업자. 무슨 일인지 궁금합니다. 아하, 실을 뽑아내는 압출 노즐에 아무래도 문제가 생긴 모양입니다. 에서 뽑아낸 실들이 잔뜩 엉켜붙은 모습인데요. 여기가 지금 실이 끊어져서 나오기 때문에 밑방울 실이 게 실이 끊긴 거예요? 예, 아직 끊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뜨거운 상태라 물방울이 맺힌 듯 보이지만은
바닥 사이에 들어간 공기층 때문에 결국엔 실이 끊어지고 만답니다. 기계 꺼! 실을 내려받는 아래층은 그야말로 비상사태. 서둘러 전원을 내렸지만 이미 엉망이 됐군요. 야, 실한테도 빨리 달라! 하지만 화수분처럼 계속해서 쏟아져 내려오는 실뭉치에 작업자들의 속도 새카맣게 타들어갑니다. 포장 예산은 많이 힘들어요. 그 사람 바빠. 사태 해결을 위해 다시 위층으로 올라온 작업자들. 실이 빠져나오는 압출기의 노즐을 확인해보는데요. 이 노즐 팩장치 하나의 무게만 무려 100kg이 넘기 때문에 이동 시에는 크레인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뭐 하시려고요? 저희가 쓰는 팩이 오물이 많이 차게 되면 팩이 터지는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며 노즐 팩을 교체해줘야 하는데요. 문제는 그 와중에도 기계는 계속해서 돌고 있기 때문에 속전속결로 서둘러 교체 작업을 끝마쳐야 한다는 겁니다. 노즐 팩 조립 과정입니다. 여기 전체 공정 중에 제일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그냥 모래, 불순물을 좀 많이 잡아주고 있습니다. 실을 뽑아내는 압출구인 동시에 마지막 필터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노즐 팩. 그래서인지 내부 구조 역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군요. 총 세 개의 망을 씌우고 있습니다. 점점 망이 더 촘촘해지는 겁니다. 거르고 또 거르고 단 한 톤의 티끌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맨 바깥쪽 덮개를 덮고 16개의 볼트까지 조여주고 나면은 새로운 노즐 팩 조립 작업 완료. 작업을 끝낸 장치는 다시 공장을 가로질러 압출구 안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근데 왠지 그 모습이 그 옛날 연탄불을 갈아주던 그때 그 시절의 풍경과도 비슷해 보이는 건 왜일까요? 이렇듯 작업자들의 발빠른 대처 덕분에 다시금 무사히 가동되기 시작하는 재생 섬유 압출 작업. 16대의 압출기가 동시에 가동되다 보니 하루 세네 번은 이렇게 노즐 팩을 교체하는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아래층으로도 다행히 잘 내려오고 있는 것 같군요. 이번엔 또 무슨 작업일까요? 물로 냉각을 시켜주는 거죠. 여기서 냉각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실이 엉켜붙어요. 플라스틱을 뜨겁게 녹여서 뽑아내는 실이다 보니 여러 차례 냉각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답니다. 뒤를 이어선 여러 대의 롤러를 이용해 뽑아낸 실을 빠르게 감아서 네 배로 늘려주는 연신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이 작업을 통해 실의 굵기와 내구성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랍니다. 롤러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실의 굵기도 가늘어진다고 하는데요. 흥장력을 높이기 위해서 늘려줍니다. 보통 80도, 90도 그래야 많이 늘어나요. 그런데 자꾸만 시선을 사로잡는 이 거품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밑에 막 거품 같은 것도 생겼는데 그걸 부드럽게 하는 약품이 들어가요. 아무래도 합성 섬유다 보니 정전기 방지를 위해선 첨가제가 추가로 들어가야만 한다는군요. 한 번 작업할 때마다 약 20톤가량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이곳. 1시간여의 건조 과정이 끝나면 재생 폴리에스터 생산 작업 완료. 여기에 거래처 주문에 맞춰 커팅 작업이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커팅이 돼서 이렇게 나옵니다. 버려진 페트병이 진짜 섬유로 거듭나는 순간입니다. 어디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이거는 아까 2층에서 내려온 나오자마자 잘라가는 실이고
그리고 이거는 최종 포장 안 했습니다. 원사 역시 지름 1mm로 얇게 뽑혀서 나온 것이지만 최종 제품에 비하면 굵기부터 확연히 차이가 나는데요. 설 연휴 직전 마지막 생산 물량을 출고하던 날이라 포장 작업 역시 눈커튼 새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날 출고된 물량만 24톤. 지게차로 무려 96번을 옮겨야 했던 대장정이 끝이 났습니다. 해외 수출도 하고 자동차, 내장재, 패딩, 토목, 건축, 이불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경기도 고양시의 한 의류 공장. 평범해 보이는 외관과는 달리 내부로 들어서면 깜짝 놀랄 만한 풍경이 펼쳐지는데요. 창고 안을 가득 채운 옷더미도 모자라 시꺼운 옷들을 또다시 내려놓고 있는 작업자들. 그러니까 여기는 모든 게 다 있죠. 이제 가방, 뭐 인형, 뭐 그런 거 이제 사람들이 버린 것들 그게 다 들어오는 거예요. 날마다 추가로 들여오는 헌옷만 60톤 이상이라고 하니 대체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옷들이 쌓여 있다는 얘기일까요? 또 밑에도 한 100톤 돼요. 국내에서 버려지는 의류 폐기물은 연간 약 8만 톤 규모. 이곳에서는 그중에서도 아직 쓸만한 것들을 가려내 수출을 하고 있다는데요. 분류 작업의 최일선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작업자들. 위에서 그거 내려올 때 뭉쳐서 내려오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씩 골고루 펴서 이제 올려주고 있어요. 위에서 분류하기 쉽게. 컨베이어 벨트 속도에 맞춰 작업의 흐름이 끊어지지 않도록 쉴 새 없이 옷들을 공급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는데요. 라인을 따라 흘러가는 옷들을 매의 눈으로 살핀 뒤 빠르게 잡아내는 작업자들. 옷 분류 작업하고 있고요. 화지하고 아동하고 파카 종류하고 100가지가 넘어요. 그러고 보니 마주보고 서 있는 작업자들 가운데에는 각자 담당하는 품목들의 분류함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저마다 골라내야 하는 옷의 종류는 전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꼭 챙기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헌옷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먼지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예, 마스크를 쓰고 하고 있습니다. 종일 먼지 속에서 같은 자세로 서서 쉴 틈 없이 분류 작업을 반복해야 하는 고된 작업. 하루에 처리하는 작업량만 무려 50여 톤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1차 분류된 옷들은 곧장 아래층으로 직행합니다. 이곳에선 보다 세세하게 또 한 번 분류 작업을 하는데요. 1층에서는 세분화돼갖고 청바지도 남자 여자 따로 나누고 면바지도 남자 여자 따로 나누고 한 140에서 150, 많게는 160까지 분류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원단의 재질은 물론 계절에 따라서도 또다시 종류가 나눠지게 된다고 하는군요. 때문에 1층 작업자들의 경우 각각의 분류함에 정확하게 옷을 던져 넣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데요. 선생님이 긴팔에 분류하신 게 몇 개 정도 되시는 거예요? 대략 여기 통만 해도 3개, 6개. 여기만 총 하면은 9개 정도 돼요. 이거는 이제 라운드 이렇게. 라운드. 하락 없는 거 라운드. 대단한 솜씨입니다. 파라티 여자 긴팔이요. 시간은 부족하고 분류할 건 많으니 뒤도 안 돌아보고 던져놓는 작업자들. 그래도 대부분은 백발백중이라는데요. 어느 부분이 작업할 때 제일 힘드세요? 네, 번지는 부분이 힘들죠, 아무래도. 아, 카트를 다 이렇게 분류해서 네, 던져줘야 네, 되니까? 네. 동선을 줄이려다 보니 힘껏 멀리 던지게 됐고 뜻밖의 팔 힘까지 세졌답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사람 손을 거쳐야 하는 힘든 작업이지만 그 속에서도 날마다 보람을 찾는다는 작업자들.
하지만 남모르는 고충도 있답니다. 다 여기 있는 사람 다 힘들어요. 다 힘드세요? 다 저렇게 많이 내리니까 그걸 해먹으려고 다 내 앞에 온 걸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죠. 다른 한쪽에선 컨베이어 벨트 대신 자그마한 작업 테이블에 직원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번엔 옷이 아니라 신발이로군요. 구두부터 운동화까지 각양각색의 신발들이 쥐다 모였습니다. 이건 여자, 여긴 남자, 여긴 아동. 240 밑으로는 다 아동으로 들어가고요. 45는 이제 남성으로 들어가고. 이런 것들은 이제 남자 거. 이게 여성화. 아동이에요. 정해진 기준에 맞춰 빠르게 분류 작업을 이어가는 작업자들. 특히 바닥을 꼼꼼히 살피는데요. 이게 꺾어져서 이렇게 갈라진 거는 못 쓰는 거예요. 물이 들어오니까는. 아, 이런 것들은 버리는 거예요? 예, 예. 뿐만 아니라 어쩌다 간혹 나온다는 짝 없는 신발도 폐기 대상이랍니다. 나오면 맞추고 이제 안 그러면 버려요. 아, 짝이 없으면 버려요? 예, 예. 어, 왜 버려요? 짝이 없는 거 어떻게 그걸 써요? 못 쓰죠. 이미 한 번 버려진 물건이지만 누군가에게는 필요한 물건이 될 수도 있기에 세심하게 살피고 또 살핍니다. 그 시각 의류 선별장의 직원들이 또 다른 작업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손님, 이 카트는 왜 빼시는 거예요? 아, 이게 빼면은 한 100kg 정도 되거든요. 100kg 되면 이제 저 프레스로 가서 이제 배를 만들려고. 바로 수출용으로 나가게 되는 중고 의류들을 포장하는 작업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160여 개의 세분화된 품목으로 깔끔하게 포장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해외 바이어들의 반응도 아주 뜨겁다고 하는군요. 아, 근데 왜 앞뒤로 시켜요? 앞뒤로 시켜야 컨테이너에다 두니까. 포장하고 수출하고. 아, 포장해서 수출하려고요? 네. 가로, 세로 1.2m 규격으로 반듯하게 압축 포장돼 나오는 옷더미. 이렇듯 날마다 수출길에 오르는 물량만 컨테이너 2개 분량, 약 40톤 규모라고 하는데요. 앞으로는 왠지 분류 배출 때부터 조금 더 신경을 써야겠다는 반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수출용 포장이 아니라 자루에 따로 빼둔 옷들도 눈에 들어오는데요. 이쪽은 무슨 용도일까요? 이것들은 이제 수출하는 게 아니라 저희 매장 쪽으로 다시 나가는 옷이에요. 매장으로. 이게 쓸만한 옷들, 사람들이 입을 만한 옷들을 이제 매장으로 빼는 거거든요. 자칫 쓰레기로 버려질 뻔했던 헌옷들의 인생 역전. 그 뒤를 조금 더 따라가 보기로 했는데요. 세간의 화제가 된 식사동 구제 거리. 공장에서 엄선한 옷들 중에서도 가장 괜찮은 물건들만 모아둔 곳인데요. 최근 찾는 이들이 부쩍 늘어나면서 매장에 옷을 채워넣는 작업자의 손길도 덩달아 분주해졌습니다. 1차 분리 해온 거라도 또 하자 있나 없나 확인 작업하고 매장에 걸어놓고 샵에서 이제 판매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되면 이제 옷걸이로 걷는 거예요. 아, 옷걸이로? 네. 헌 옷이 아니라 버려진 옷이기에 시간과 노력만 넉넉히 투자한다면 뜻밖의 보물을 발견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구석구석 가게 전체를 살펴보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른다는 손님들. 내가 젊을 때부터 내가 이거를 좋아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멋쟁이 놀만 와서 이거 사요. 이곳에선 먼저 집는 사람이 임자인지라 마음에 든다면 곧바로 입어보는 게 좋은데요. 이 옷 저 옷 살펴보며
보물 찾기 하는 재미가 쏠쏠하답니다. 가죽 자켓을 뭐 3만 원에 주고 있으면 싼 거 아니에요? 아무리 싸게 사도 한 20만 원 줘야 되는데 세반 거 같아요. 이것 좀 봐, 여기 이쁜 거 많이 있다. 아, 이런 거 사면 정말 기특이지. 100만 원대, 80만 원대 주고 사서 하는 것보다 이런 것도 큰 소득이에요. 이런 옷을 누가 살까 싶었던 것도 이분들에겐 말 그대로 횡재라는데요. 뭐 이름은 없지만 노래하는 가수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연 가면은 어르신들 공연도 가고 뭐 여러 군데 다니지만 잘 입고 예쁘게 입어서 보여주는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야 그렇죠. 눈도 귀도 다 즐거워야 되니까 가격이 정말 좋아요. 땡 잡았다. 과연 드레스 한 벌 가격은 얼마나 나올까요? 이거는 5만 원 주십니다. 아, 행복하다. 그러게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소확행이겠죠. 재활용해서 제가 입을 수 있는 거면 입고,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그게 훨씬 좋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재활용해서 제가 어차피 제대로 세탁만 해서 입으면 된다고 생각해서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고물과 보물은 그야말로 한 끗 차이. 주변 가까이에서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보물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